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저희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잃지 않고 버는 법, 속지 않고 사는 법. 이거 사실 뭐 누구나 다 꿈꾸는 거고 다 하고 싶은 얘기지만 네. 이게 어떻게 뭐 가능... 하겠나. 어. 예, 잃지 않고 버는 법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당연히 하고 싶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 정프로는 이 법을 이제 알지 못하는데 이 법을 네. 오늘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우리 증권보험 애널리스트로 계신 우리 정기론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두 분은 또 인연이 좀 있으시군요. 예, 뭐 자본시장에 네. 오래 있었으니까. 네. 예. 아, 가끔 또 보셨고. 네. 정기론 수석연구원님은 이제 은행, 뭐 증권, 보험 이쪽으로 이제 주로 분석을 하시는 모양이죠. 은행은 이제 다른 분야 하시고요. 아, 증권, 보험 그리고 이제 증권 보험과 관련된 이제 핀텍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주로 보고 있고. 꽤 오래 하셨죠? 오래 했습니다. 예, 15년 정도 2006년부터 했으니까. 네. 예, 나름 시니어죠. 그 네네. 이 시장에서는. 15년 정도. 근데 잃지 않고 뭐 버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좀 주저넘지만 말씀하신 속 잃지 않고 버는 법, 속지 않고 사는 법이란 부제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제 돈의 거짓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네. 부제를 더 좋아해요. 이게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워렌 버핏이라는 이 투자 구루가 한 얘기가 사실 깊이 새겨야 됩니다. 네. 그분이 하셨던 말이 이 화면을 이제 열어 보시면은 띄워주시면은 돈을 잃지 마라. 예, 룰 넘버 원이. 그다음에 룰 넘버 투는 룰 넘버 원을 까먹지 네. 마라. 네. 아 이제 지긋지긋해 이 얘기. 그죠. 그런데 네. 이게 네. 지나가는 범부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네.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네. 이걸 숫자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 ABC 세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해는 10%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는 공치는 거죠. 0%. 네. 그다음에 B안은 한 해 20%의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 C안은 네. 40% 수익 내고 마이너스 30%. 이거를 10년 동안 굴려 보면요. A안은 만약에 이제 1억을 가지고 해 보면 1억 6천이 되고 네. B안은 1억 4천. 사실 20%를 계속 내다가 뭐 10%씩 손실을 나기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40% 이익 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그만큼 또 까먹기도 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 누적으로 보면은 A안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예요. 네. 네. 이게 말은 쉽지만 사람들은 다 C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복싱으로 네. 얘기를 하면은 A안은 제가 볼 때는 아웃파이터예요. 네. 그리고 C안은 완전 인파이터입니다. 인파이터네요. 네. 아. 그러니까 공이 울리자마자 네. 막 뛰쳐나가서 네. 모든 스트레이트 어퍼컷을 다 휘두르면서 네, 시장에 뛰어든 거죠. 네. 화끈하게 이기든지 네. 화끈하게 KO 당하든지 네, 뭐 그런 경기인 거죠. 네. 그런데 저렇게 표로 해놓으니까 네. 저 워런 버핏의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10% 버는 것 같고 네. 뭐 A안보다는 사실 아유 뭐 남자가 뭐 있어 뭐 하면서 우리가 C안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이 절대 수익은 10% 남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네, 네. C안으로 가면 네. 골로 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산업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금융상품도 많이 봤고 네. 금융회사들의 어떤 행태들도 많이 봤고 주식시장도 오래 봤는데 제가 1년 전에 그 저희 회사가 을지로에 있다 보니까 교보문고나 뭐 주위에 이제 서점들이 많잖아요.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투자와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 인기가 좋은데 그 투자와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 인파이터에 대한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다 공격하는 얘기만 그렇죠. 하고 있죠. 네. 네. 어떻게 스트레이트를 잘 날릴까. 네. 그러니까 뭐 꼬마 빌딩으로 은퇴하기 매년 뭐 10%에서 뭐
부자 되기 뭐 이런 네.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들려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워렌 버핏의 반열에 있지는 않지만 한번 이런 얘기를 자본시장 참여자들하고 정말 젊은 시장에 처음 뛰어드는 투자자들 젊은 후배들한테 이 공동체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이런 네. 얘기가 없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런 책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네. 책 저거 저도 한 권 주시나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네. 아, 사세요. 그런 걸 달라고 그러세요 저자한테. 아, 왜냐하면 있습니다. 지키는 법에 대한 방금 네네네. 그 얘기 네. 제가 너무나 절감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네. 왜 다들 공격하는 얘기만 하고 있고 네. 수비하는 얘기가 없어서 투자의 본질은 누가 쓴 거죠? 아이고 참. 정프로니 네, 박세익 전문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네. 서로 지금 책 자랑드립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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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우리가 네.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써놨었는데 그런 제 뭐 좀 두리뭉실한 얘기보다도 우리 돈의 거짓말에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네.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보고 네. 정프롬이 우리 강박증 말고 네. 책의 내용에 따라서 정박증 한번 하시죠. 아 정기론석 연구원과 함께.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야, 이러면 안 된다. 뭐 다 알겠어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주세요. 뭐. 네. 네. 일단은 네.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시장에 대해서 네. 좀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돼요. 네. 네. 우리 매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화면을 좀 띄워보시면은 일단 시장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신문에 설문조사를 하는 걸 봤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냐를 그 응답을 했는데 네. 입시나 부동산 시장은 불공정하잖아요. 네. 돈이 있어야지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한데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은 네. 한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 네.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배고픈 아이 두 명한테 빵을 나눠 먹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뭐죠? 한 명한테 나누라고 그러고 한 명한테 고르라고 하면 되죠. 아, 역시 정프로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쳐보셨군요. 쳤더라 무슨 상관이야 이게. 빵 나눠 먹는데. 이게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세 명이 있는데 두 네. 명한테 해봐도 그렇고요. 세 명한테 해봐도 자르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게 하면 정말 자대고 와서 잘라요. 네, 네. 네, 애들이 자대고 와서 자르고 네. 절대 그렇죠. 싸움이 안 납니다. 네. 이게 바로 자본시장은 그런 형식적인 공정함을 갖췄어요. 네. 그런데 자본시장은 또 이렇습니다. 메시. 네. 메시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네. 그죠? 메시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더 비싸게 사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메시가 조지 소로스가 될 수도 있고 워런 버핏이 될 수도 있고 하워드 막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군중들이 다 똑같은 시장에서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선수나 전혀 초보나 네. 구경만 하는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 네. 사야 된다. 그래서 근데 시장이라는 게 또 제로섬 게임이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뛰어들 때는 네. 벌 것 같지만 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면 네. 일단 잃지 않기 위해서는 뺏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뺏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돈을 누가 뺏어가나? 네. 네. 근데 꼭 주식시장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금융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1년에 고소 사건이 20만 건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설마.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20만 건이요? 예. 그리고 네.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늘었어요. 야. 예. 많이 늘었고 이거를 그림자 금융이 많은 후진국이나 자본시장이 좀 덜 발달한 금융시장 덜 발달한 나라까지 합쳐보면은 네. 실제로 그냥 증폭을 해보면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네. 그 희생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금융학당이 누가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빵을 잘못 고른 경험이 바로 저예요. 이 책은 거의 다 저의 경험과 제가 직접 체험한 것, 읽은 것, 예, 간접적으로 본 것들 다 예, 그런 것에 기반합니다. 네. 아, 자, 금융 악당한테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바로 그 금융악당이 네. 정말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네. 제 친구 동료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예. 정말 잘 모르는 실체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후배가 한 20년 전 얘기인데 어떤 건설사 뭐 채권에 투자하면 4개월에 10%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야, 그 나 말고도 많은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주냐 그랬더니 아 제가 너무 후배들한테 잘해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낼름 또 삼성전자 우선주를 팔아갖고 보냈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은 성공을 했었죠. 몇 번 성공했는데 이 친구는 그런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예. 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배가 사기를 친 거 아니면 그 후배도 같이 아, 그 후배가 그런 사기를 친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아유 내가 혼자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돌려막기라는 구조 자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땡땡 무슨 포인트라고 여기가 이제 부도 위기에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보면 기본 구조는 돌려막기 폰지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추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사회생활 20년인데 이 추천사도 하나 못 받아왔냐 그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권위에 의존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이 얘기를 윌리엄 보잉이라고 이 보잉의 창립자죠. 네. 이분이 사무실 벽에 이렇게 써놨어요.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act. 그러니까 사실 이외의 권위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권위에 의존을 합니다. 제가 당한 또 한 번에 네. 당할 뻔했던 거는 이 권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저축보험을 네. 가입을 했는데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해서 3%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3%는 이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죠. 그런데 그때 이 보험 판매하셨던 분이 무슨 리조트에 회원 대우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리조트가 뭐 수준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원 대우를 정식 회원으로 바꿔줄 테니까 네. 소정의 가입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화법이 뭐였냐면 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 김현장을 통해서 법률 자문 받아서 가능하고 네. 오늘 아침에 선생님까지는 뭐 세 명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과천에 있는 법제처 국장님 좀 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회계법인 파트너들도 다 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쉬워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 이제 아, 이거 사기구나 하는 간파를 했습니다. 법제처는 과천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세종시에 있어요. 제가 이제 세종시에 자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종시에 없다라는 거를 세종시에 있다는 거 알지 못했다라면 제가 영락없이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기 쉽네. 예. 그러니까 수경권님.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망가지면 썼냐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좀 뭐 제 자랑이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이익 추정을 잘하는 애널리스트로 예, 넘버 세븐에 뽑힌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이익 추정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당할 수도 있다. 나도 당할 수 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런 내용.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뭐 금융악당 뭐 네. 이런 것들이 누가 되냐면 매우 뭐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그 증권사들, 예? 금융기관들, 우리 기업들. 이런 데가 우리가 볼 땐 금융 악당으로 보여요. 뭐 무슨 회사 뭐 상장한다 그러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자 투자하고 나니까 나중엔 뭐 언제 우리가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싹 입 닦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무슨 약 하나 만들 것 같이 아니면 무슨 신제품 하나 할 것 같이 그렇게 좋게 꼬셔놓고는 나중에는 아무 저 실체도 없는 이런 경우들. 근데 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모르고 당하는데 또 그 저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뭐 금융기관에 이런 사람들 뒤에서 또 자기들끼리 다 알아 이런 게 우리의 진짜 그 금융악당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네. 네. 그 말씀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시장이 공정한 거에 대한
전제를 정말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떤 이제 평가에 대한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는 건 네. 그러니까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인파이터처럼 뛰어들기 전에 네. 그런 이제 기술 오히려 복싱으로 치면 평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평가라는 거는 복싱으로 치면 나의 체력이에요. 12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나의 체력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 네. 12라운드까지 내 체력을 아끼면서 상대가 실수하지 않는 실수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말씀처럼 네. 그런 악당들이 활개가 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술적 혁신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어떤 내러티브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자면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이게 뭐 이 그림이 뭐냐면 200년 전에 포야이스 공화국이라는 실체가 없는 나라에 채권을 팔아먹었던 사례입니다. 포야이스? 네, 포야이스. 포야이스는 네. 실체가 없어요. 원래 없는 나라인데. 아, 지구상에 없는 나라인데 없는 나라인데 거예요? 200년 전에 네. 지금처럼 산업혁명과 풍부한 유동성이 넘칠 때 남미 국가들의 채권을 영국과 유럽에 갖다 팔면서 생겼던 금융 사기극입니다. 네. 예. 그때 이 나라를 영국에 소개한 사람은 맥그리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포야이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코틀랜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중충해요.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여기는 포야이스는 그냥 한 몇 모작씩 되고 예. 옥수수는 3 모작이 되고 카리브해 연안이니까 담배나 설탕 같은 현금이나 다름없는 작물이 잘 자란다. 물고기와 사냥감이 너무 풍부해서 하루만 사냥해도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 삼나무와 마호가니 숲으로 덮인 장엄한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은 순국 모래밭을 지나 바닷가로 흘러들어 블라블라. 가진 사탕 발림을 다 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속았고. 속았죠. 그 채권을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네. 부족한 거는 자본과 사람. 이민자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채권을 4조 현재 가치로 따지면 4조 원 정도나 팔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네.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네. 그게 있다는 정확한 정보도 없는데 그냥 샀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예. 근데 그런 시대적 환경이 네. 왜 조성이 될 수 있었냐면 이게 영국의 당시에 공공 부채니까 채권을 발행한 거죠. 그다음에 파란색 라인은 이제 국고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네. 영국의 이제 금리입니다. 이때가 영국과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영국은 이제 전비 조달을 하려고 채권 발행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채권을 잘 팔려면 이제 금리를 이제 좀 후하게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채권 발행도 떨어지고, 네. 이제 플랫하게 바뀌죠. 네. 금리도 3% 선까지 이제 떨어지게 돼요. 이미 이 사람들 목마른 겁니다. 네, 산업혁명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장밋빛 미래에 대해 설계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이게 남미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남미의 독립운동이 그때 활발하게 펼쳐지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볼리바르가 이 채권을 여기다 팔았어요. 볼리바르가? 네, 볼리비아 이제 해방 전쟁을 위해서. 예, 남미의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남미 이제 그 당시 이제 해방 운동을 이제 주도하신 분들인데 사절단을 파게. 파견해서 영국에서 채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얼마에? 6%에. 지금으로 치면 이머징 채권이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네네. 그때 신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걸리버가 소인국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거다. 체크도 안 하고 막 그냥 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포야이스 공화국 같은 거는 너무나 좋은 예, 네. 이런 이제 채권이었던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많죠. 네. 네. 실체도 없고 기술적 혁신이나 네. 예,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을 통해 그 포장한 네.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이제 피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피해야 되고 그러려면 네.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확률론적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률론적 사고를 예, 해라. 확률론적 사고는 뭐냐면은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은행 위기의 빈도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위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온서부터
계속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노출이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옛날보다 거의 7, 8배나 위기가 많이 발생해요. 이 그림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 상단 그림 보시면은 자 제가 팬데믹 때문에 호텔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호텔들의 룸이 얼마나 차 있는지 이걸 이제 월별로 기록한 게 왼쪽 상단 그림인데 네. 예, 홍콩은 사실 사스 사태 이때 더 심각했고요. 지금보다 사스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숱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그림 보시면은 이걸 이제 확률로 이제 따져보면 분포를 그려보면 정규 분포도 여기서 생기는데 실제로 100%의 어떤 룸이 차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20% 그러니까 방 다섯 개 중에서 한 개가 노는 이런 때는 가끔 목격된다는 겁니다. 이때마다 사실 호텔이나 여행업들은 큰 기회가 생겨요. 이게 그런데 너무너무 자주 생긴다라는 거죠. 보시면 걸프전, 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홍콩 반항, 9.11 테러, 사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 때도 그 호텔들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호텔이나 여행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사실 확률론적인 사고에 기반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매칭이 좀 덜 됩니다. 네. 그다음 네. 더 중요한 건 콜옵션적인 사고라는 콜옵션적 네. 사고. 자, 손자병법 보면 지지 않을 곳에서 이길 때를 기다린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2라운드를 경기 운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왼쪽 그림에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은 호지민 잘 아시는 네. 베트남 해방의 이제 아버지죠. 오른쪽에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보응웬잡이라는 분은 총사령관이에요. 네, 네. 이분이 이제 베트남전 전에 미국과 싸우기 전에 프랑스하고도 싸웠었는데 DMBMF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DMBMF의 프랑스 군들은 큰 요새를 만들어놓고 활주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주위를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 산은 못 끼어 올라오겠지. 베트남 군인들이. 네, 네. 그런데 이 베트남 군인들은 이 야포나 이 중화기들을 다 분해해서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둘러쌉니다. 둘러쌌는데 둘러싼 병력이 프랑스군의 다섯 배였어요. 그리고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프랑스군을 다 섬멸할 수 있었는데 이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우기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혹시나 네이팜탄이나 이런 이제 불이 잘 붙는 화기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세 달을 기다렸어요. 네. 세 달을 기다리면서 참호를 프랑스군 코앞까지 팝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지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단번에 이겨버렸어요. 50일 만에 전투를 해서.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도 이런 전법을 썼어요. 네. 이순신 장군은 전형적인 아웃파이터였어요. 싸울 장소, 싸울 방법도 다 정합니다. 본인이 정하고 유인해서 섬멸을 해버리죠. 네. 딱 한 번 인파이터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노량해전이라고 해서 바로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그분이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적진에 모든 이제 함선을 끌고 들어가서 결국 유탄을 맞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뛰어드는 게보다는 기다리고 확률적인 사고를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네. 확률적인 사고를 하면서 네. 기다려라. 기다리고 지지 않을 곳에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금융 상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는 모든 투자의 구루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죠. 기다리고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 평가 나의 이제 12라운드를 뛰기 위한 이제 체력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또 현금 흐름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적 사고? 네. 그건 또 뭐예요? 현금 흐름적인 사고는 네. 정프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을 한번 짜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지만 저의 현금 흐름을 예. 자, 현금 흐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소득을 통해서 네. 예,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요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55세 이 정도 되면 사실 노동소득의 어떤 크레바스가 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이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네. 소비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더하고 마지막 건을 빼면은 넷 캐시플로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이제 투자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가치로 끌고 오는 겁니다. 네. 어떤 특정한 할인율을 써서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네.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네. 네. 자, 이게 대략적인 평균적인 사람을 제가 근로자를 가지고 평균보다 약간 높을 것 같은데요. 현금으로는 짜본 거예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현금 흐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내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얼마를 벌 것인지 현재 기준. 그다음에 투자의 수익률은 얼마를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로 대략 이제 뽑아보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뭐 10억이다, 20억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제 책을 보시면 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 삶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요렇게 투자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내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노동소득을 일궈가면 결국 이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부를 네. 내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싶으면 투자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또는 소비에 있어서 어떤 누수가 있는지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자, 시장이 네.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하지 않고 네. 예. 그리고 나의 돈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당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 돈이 뺏길 수 있는 네.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그 노동이든 투자든 어떤 형태로 가정을 하고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뭐 한 달에 뭐 자 500 번다고 치고요. 네. 자, 1년 후에 한 600 벌 것 같고 네. 한 10년 후에는 뭐 한 1000만 원 벌 것 같다. 네. 이렇게 세우고 계획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쓰는데 뭐 애들이 점점 커 나가니까 네. 250, 뭐 한 네. 300, 뭐 한 네. 400까지는 쓸 것 같다. 네. 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예를 들어 채슬리 예, 맡긴 돈이 네. 아, 연 한 5%씩은 남겠지. 네네. 이런 걸 이제 더해서 저걸 계산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믿을 거는 채슬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박 전무님의 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소득이라든지 소비에 네. 대해서는 변수도 너무 많고 예. 왜냐면 솔직히 아파트값 이렇게 오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아서 뭘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들 아니면 뭐 혹시 내가 미리 갖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수입이 별로 의미도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고 네. 갑자기 20억이 생겨버렸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러니 이런 계획을 하는 게 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돈을 한번 쭉 모아봐갖고 요 정도 내가 뭐 한 천만 원 있다고 치면 이 중에 뭐 필수 나머지 돈들 빼고 나머지는 투자에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이런저런 투자로 잘 분산하는 게 좋은 건지 네. 근데 예. 그 두 가지 말씀은 사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정들을 하셨잖아요. 이 가정이 사실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이 투자라는 거 있어서 진짜 부동산을 살지 네. 주식을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이제 자금 여력과
나의 이제 노동소득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거기 있어서 내 목표로 한 것들이 부족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뭐 수익 추정으로 뭐 상도 받았다고 했는데 제 수익 추정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변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변수를 줄인다. 네. 그러니까 잘 맞추기 위해서 수익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덜 틀리기 위해서 수익 추정을 해요. 네. 네. 그러려면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소소한 걱정이나 소소한 변수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과 큰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들은 자연히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들은 큰 줄기만 잡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재테크라는 거나 뭐 자산 관리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결국은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르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부동산이 좋으니까 빚내서 레버리지해서 부동산에 또 몰빵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수준과 나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에 맞춰서 내 인생을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론적인 사고를 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 흐름에 입각한 사고를 해야지 네. 그런 결정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아, 저는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욕구이 굉장히 약해요. 현재 상황, 현재만 보고 삽니다. 거의 오늘만 보고 살죠. 그래도 오늘에 되게 충실하게 사시잖아요, 우리. 오늘에는 충실하죠. 네, 매일매일 네. 그렇게 충실하게 사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네, 네.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해보면 네. 아까 워런 버핏 얘기처럼 우리가 무슨 복리의 효과를 누리려면 그죠? 네. 한번 확 깨지는 게 없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확 깨지는 거를 없애려면 최대한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괜히 뭐 월 2% 준다 뭐 월 네. 10%씩 보장한다 이런 네.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 확실할 때만 투자하라 이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확실한 게 언제 올지 몰라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이 확실하게 지금 투자할 때입니까? 아니면 뭐 국내 시장, 뭐 미국 시장, 아니면 뭐 섹터별로, 네네네. 뭐 또 특히나 이제 금융 쪽 담당이시니까 네. 최근에 증권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증권 좀 많이 빠졌는데 이익은 최근 괜찮아요, 제가 네네네. 보니까. 그러면 최근에 많이 빠진 증권주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확실하게 투자할 만한 찬스다. 배당도 괜찮고. 네. 네, 그런 네. 건지 아니면? 아니다. 더 좋은 찬스 기다려라. 아까 말씀하셨던 사스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 위기 때 한번 이렇게 확 빠지는 반드시 오니까. 예, 아까 황유현 팀장이 얘기했던 뭐 딥바잉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딥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기준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딥을 기다리려면 네.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네. 저게 과잉 평가돼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많은 네. 분들이 금융기관 요즘 못 믿으실 텐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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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클 관점에서는 네. 애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지금이 예,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네. 확 밀리지도 않았고 일단 뭐 돈도 잘 네. 벌어요. 이전과는 또 다른 상태에서 그런데 뭐 오늘 투자 추천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금융산업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핀텍이나 이런 이제 기존의 밸류체인들을 파괴하는 이런데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뭐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네. 거기다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요새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 가상의 공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런 이제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임팩이 좀 덜 미친 곳이 두 산업이 있어요. 네. 바로 금융산업하고 네. 의료 서비스와 네. 관련된 거예요. 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필수제이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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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장에 그냥 풀어헤쳐 놓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결국은 서두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 못 믿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일정 이제 금융산업의 밸류체인 안에서는 좀 이제 과잉 좀 뭐 어떤 뭐 수수료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이 규제가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들어오는 영역의 핀테크 회사들을 찾아서 좀 보기에는 지금 좋은 시점인 거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미래세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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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 증권이 올해만 하더라도 버는 돈이 한 1조 1000억 정도 영업이익 1조 4천억 한 1조 5천억 벌어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보면 2018년 기준으로 4,600억 벌다가 19년에 뭐 6,600억 작년에 8,300억 올해 1조 2천억 이런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페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핀테크 네.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 약간 좀 제가 아까 내러티브한 그런 것보다는 현금 흐름하고 이런 네네. 좀 실질적인 거 네네. 확실한 거 네.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아니 미래세 증권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증권주가 보면 미래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최근에 네. 보면 뭐 많이 이용하시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키움증권 올해 한 1조 버는데 시가총액이 네. 3조가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현금을 내는 기업을 놔두고 약간 내러티브에 가까운 스토리에 가까운 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이럴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아, 예. 근데 맞는 얘기 맞는 말씀 제가 20년 네. 증권 업종에 몸담고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견고해졌어요. 예. 견고해졌고 돈 버는 방식이 뭐 사이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여기서도 사실 바벨이라는 거죠. 네. 네. 캐시 플로우가 좋고 비즈니스 모델 견고한 금융회사들이 있지만 또 이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 핀텍이나 뭐 이런 데들이 좀 잠재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아주 뭐 쉽게 들려오진 않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정말 내 돈을 노리는 사람, 내 돈을 노리는 꼭 사람인지 아니면 어디 저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안 뺏기고 잘 하려면 여러 확률들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서 가장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으로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판에 그들을 끌어들이고 싸워야 된다.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아웃파이터가 되라는 네. 말씀입니다. 아웃파이터가. 네. 아웃파이터만 하다 보면 네. 피터린치조차도 네. 그렇게 성장주를 좋았던 피터린치조차도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마존을 투자를 하는 걸 참 크게 후회한다. 얘기하거든요. 그 내러티브 속에서 진짜 미래에 그죠? 그렇죠. 또 설계가 있고 꿈이 있고 거기서 비전을 또 제시해 주는 건데 네. 그게 너무 또 현금 흐름 관점에서 이래 보다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죠. 하다 보면 네네. 또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다크버블 때는 또 못 쫓아가다가 바보 소리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에 또 투자한 게 역시나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네.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해 한 게 있어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꼭 아웃파이터가 되셔야 더 오셔야 되겠네요. 아웃파이터라는 키워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네, 기다리다가 아웃파이터. 툭 기다리다 툭 치고 하여튼 많이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네. 자기 체력이 있어야죠. 네. 자기 체력이 있어야 돼요. 12라운드까지 뛰기 위해서. 네. 네.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도 아웃파이터 네.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규모로 뜯는 스타일입니다. 다이슨 다이슨 핵이까? 주먹으로 안 되면 물어 뜯어라.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네. 해주신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정길원 수석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르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